지난 27일 정경심 전 교수 유죄 확정 판결 소식에 이어 김은경 전 장관의 재판, 황희두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 결과가 연이어 선고됐습니다. 결과는 모두 유죄였습니다. 반면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9년의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뭔가 의아한 구석이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수사 과정에 의문점을 품고 있는 사건의 경우 떡하니 유죄가 확정되는가 하면 온 국민이 지켜본 확실한 증거가 있는 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2,200억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징역 4년형입니다. 클럽 버닝썬 파문으로 연예계에서 퇴출까지 당한 승리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천지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청년은 1심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더니 최종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러한 재판 결과에 공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오늘은 사법 쿠데타의 날이라며 판사와 검사와 기레기들이 국민들의 상전이 되는 아름다운 세상, 공정과 정의는 개나 져버리고 법 기술자가 모든 걸 가지는 멋진 세상이라며 비꼬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며 촛불을 들어야 하는 혼돈의 세상이 다시 오고 있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선출직으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지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했던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한 180석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이어집니다. 늘 사법개혁, 검수완박을 외쳐왔던 민주당이지만 실제로 아무 성과를 보여준 것이 없으며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 이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28일 오전 뉴스공장에서 어제 판결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칼로 하던 걸 이제는 언론과 법으로 한다. 언론으로 린치를 하고 법으로 숨통을 끊는다. 그럴듯하게 글을 쓰고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그럴듯하게 법복을 입고 있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권 지지자들이 재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레이스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한 모습들에 공분한 국민들이 투표라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전투력으로 무장됐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